금융시장이 오늘 오전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등 증시는 오르고 환율은 하락하면서 어제 대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맞대응하겠다면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강대강 대치에 앞서 일본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년 동안 이어졌던 세수 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여 확장적 재정정책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거친 국채 수입은 지난해보다 1조 2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이 낮아져 집값이 안정될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제 우리 증시가 하루 종일 출렁였습니다. 오늘 오전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11시를 전후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어제는 좀 불안했는데 오늘 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어제 2060선으로 추락했던 코스피는 10시 50분경까지는 2070선을 회복했는데요. 11시 기준으로는 2050선으로 한때 떨어졌습니다. 11시 4분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2057.06으로 어제보다 7.11포인트, 퍼센트로는 0.34%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660.08로 8.64포인트, 1.29%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 시작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어제 마감보다 0.3%씩 오르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어제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위주로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을 겨냥하면서 관련 기업들 주가가 어제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지수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지만 이 삼성전자 등 코스피 대장주들 주가는 현재 1% 안팎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1시 10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4%, SK하이닉스 1.3%, 현대차 1.1% 등으로 주가가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네, 환율 상황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환율은 좀 어떤가요? 네,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환율 하락, 즉 원화값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시 50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180원 15전인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82원이었으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1원 85전 내렸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으면 맞대응하겠다는 건데 그와 동시에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협상안도 제시했습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임 기자.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청와대에서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가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지난 1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8일 만에 나온 셈입니다. 그동안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지켜봐왔고 이제 봤을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정부가 앞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이 문 대통령의 맞대응 언급을 강경 대응의 신호탄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맞대응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다라고 문 대통령이 전제를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대응과 막대응의 악순환은 두 나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어제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상황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치밀하고 철저하게 대처할 것도 함께 당부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내일은 30대 그룹 총수들과 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 이번 주 중에 일본과의 양자 협상이 또 열릴 예정이라고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요. 일본의 유력 신문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도쿄에서 한일 당국자 간의 협의가 열릴 것이다라는 게 보도 내용의 핵심인데요. 정부는 사실 지난 4일 이미 양자 협의를 일본 측이 요청을 했고요. 일본 측이 최근에 원칙적으로는 일단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게 현실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나라 간의 당국자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보입니다. 하나는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 여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양측 간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은 일단 W 규정 위반해서 우리 측은 공정해야 될 국제 무역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처벌한 차별하는 조치는 규정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우리는 갖고 있고요. 일본은 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특혜를 부여해왔던 것만큼 이런 무역관리 절차를 재검토한 차원이기 때문에 WTO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우리한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북한과의 관련성을 언급했던 이 부적절한 사안이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베 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뭐 관련이 돼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반면 우리 측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대북 제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을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나랏돈 씀씀이가 커지는 가운데 세금 수입은 줄었습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가운데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끝나는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혜 기자. 네, 장가혜입니다. 네, 장 기자, 올 들어 5월까지 거둔 이 국세 수입이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크게 줄었다고요? 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139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가 1년 동안 거두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거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 떨어진 47.3%를 나타냈습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방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세부 항목별로 또 따져보죠. 소득세나 법인세 수입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3대 세목을 보면 소득세 수입은 5월까지 37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천억 원이 적었습니다. 부가세 역시 4천억 원이 감소한 32조가 거쳤습니다. 다만 법인세는 40조 1천억 원으로 2조 원이 많았습니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 조기 집행으로 재정 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5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19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통합 재정 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 재정 수지는 36조 5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집중심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 심의에 착수한다고요?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심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심의에 복귀하면서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4일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는데요. 양측이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8천 원과 만 원을 제시해 20%에 가까운 인상안과 삭감안이 충돌하다 보니 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심의에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는데요.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늦어도 12일까지 이번 주 안에는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인 만큼 오늘 심의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양측이 오늘 수정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인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으로선 어느 한쪽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위원들은 어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갑질 근절로 해소할 수 있다며 경영계는 삭감안을 철회하고 성의 있는 인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경영자총협회와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들은 오늘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삭감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업종별 차등화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나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 정부가 민간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요?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아파트에만 적용되어 오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를 공식화한 건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만 바꾸면 됩니다. 이달 개정안을 발의하면 오는 9월부터 공포가 가능하고요.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행령을 어떻게 바꾸면 민간택지까지 상한제를 확대한다는 건가요? 적용 요건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등 그 기준을 바꾸는 방법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경우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은 됐지만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기준이 강화됐고 2014년 이후 적용 사례가 전혀 없었는데요. 정부가 2017년 요건을 완화시켰지만 여전히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현실적인 적용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행 시행령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 기준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분양가 상승률 집계 기간을 늘려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겁니다. 이 밖에 정부는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까지 대상 아파트 단지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민간택지로 분양가를 상한제를 확대하면 어떤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분양 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인데요. 정부가 제시하는 분양가가 기존 주택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다 보니 이른바 로또 분양이 양산할 우려가 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 포기와 건설업체들의 공급 축소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누가 몇 채의 집을 가졌는지, 임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등 주택 임대 정보를 통합해서 들여다봅니다.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원진 기자. 네, 김원진입니다. 네, 국세청이 임대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고요? 네, 현재 월세는 국세청,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등기자료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 임대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은 국토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흩어져 있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는지, 또 임대소득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개인별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모두 볼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통합관리되는 건가요? 네, 새로운 시스템에는 국토부 임대차 자료와 국세청 과세 자료, 또 행안부와 법원 자료까지 다 포함될 예정인데요. 국토부 시스템이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을 파악하는 용도라면 국세청 시스템은 실제 과세를 위한 겁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통합 시스템 활용으로 더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부 합산 자료를 볼 수 있는 등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임대소득자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1주택자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또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월세를 받을 때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0에서 6세 미만 아이가 있는 여성 10명 중 4명은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체 가구 여성 가운데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 경우는 40%가 넘었습니다. 취업을 중단한 이유로는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 아람코가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수소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원 기자. 네, 정지원입니다. 네, 세계 최대 정유회사 아람코가 우리나라 수소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아람코는 우리나라의 수소 인프라 구축 기업인 하이넷에 투자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입니다. 하이넷은 수소 충전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업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네, 그럼 아람코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에 나서는 건가요? 네, 투자를 최종 확정하면 아람코는 최대 주주로 있는 S-OIL이나 한국 법인인 아람코 코리아를 통해 하이넷에 출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넷은 오는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 100기를 전국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람코가 참여하면 이 비용을 다른 회사들과 분담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아람코가 이렇게 우리나라 수소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고갈 이후의 경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석유 중심에서 첨단 기술 산업 구조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 아람코는 수소에너지 산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지난달 말 수소에너지 확산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습니다. 아람코는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에서 수소전기차 테스트 등을 해 수소전기차 보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람코는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등이 참여한 수소산업 관련 글로벌 협의체인 수소위원회 가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조짐입니다. 임금 및 단체 협약 갈등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내일 복장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과 피켓 등의 전시도 이날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 행위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건데요. 노조는 당장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삼성 에어컨, 휴대전화 등을 수리하는 AS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에어컨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이들이 이렇게 쟁의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노조는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실무협의 과정에서 합법적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년에 총 16시간의 노조 활동 시간을 필요할 때마다 나눠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조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AS 접수 건수가 적은 서비스 센터 직원을 다른 센터로 전근시키는 등의 인사 조치를 두고 회사는 경영권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직원 동의 없이는 전근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단체 협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서비스 측은 노조와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연구개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품질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윤 기자, 현대차 그룹이 연구개발 본부에 변화를 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기존 연구개발 본부는 설계, 전자, 차량 성능 등 기능을 중심으로 나눠진 5개 조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을 통해서 연구개발 본부를 제품 통합 개발과 시스템 부문, 프로젝트 관리 등 3개 조직으로 줄이며 단순화했습니다. 제품 통합 개발 담당은 차량의 기본 구조와 컨셉을 개발하고 시스템 부문은 차량에 탑재하는 주요 기술을 개발합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제품 개발을 총괄해 두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디자인과 상영 담당 조직은 연구개발본부 내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그룹이 이렇게 연구개발 조직을 개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장 환경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개발의 복잡성을 줄이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또 자동차 품질과 신뢰성 향상은 물론 수익성을 높여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은 연구개발 환경과 협업 방식의 변화를 통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허가 취소 청구 소장과 효력을 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자체의 안전성과 성능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라텍스 매트리스가 또 발견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잠이 편한 라텍스 제품 가운데 원산지가 말레이시아인 음이온 매트리스 두 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업체가 수거하도록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라이브 차콜과 은진, 우먼로드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피폭 선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2조 원 규모로 연평균 21%씩 성장세를 보이며 오는 2023년까지 5조 원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유로모니터는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크게 주목하는 한국 소비자의 특성이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13개 교 가운데 8개 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앙고와 배제고, 세화고와 경희고 등 8개 학교가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일주일 새 국내 증시에서 51조 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국내 증시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04% 하락세 보이며 2063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역시 0.41% 하락세입니다. 665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IT 대형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듯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58% 오르며 4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 가까이 오르며 6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도 보실까요? 지금 일본 정부가 탄소 섬유를 추가 규제할 것으로 보여서 현대차 수소탱크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일진다이아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3%가량 오르고 있고 현대차 역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72% 오르며 13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라젠은 하락세입니다. 지금 임원은 보유한 주식을 장내에 매도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오늘 6.8% 급락했습니다. 44,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